이거 오늘 안에 풀어주는 거죠? 어? 내 어깨 빠졌잖아. 이거 봐 이거. 어 저런. 제가 다시 넣어드릴게요. 어딜 만져? 어? 어디가? 사고 안 하고. 어깨 잘 들어갔네. 죄송합니다. 잠깐만. 야 보상해야지. 어? 마감에 쫓기는 일은 없습니다. 정해진 일정대로 늘 정확히 진행하는 편이죠. 그게 프로니까요. 많은 독자분들이 이번 신작을 굉장히 기다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고의 웹툰 작가라는 이 타이틀이 좀 부담스럽진 않으신가요? 최고란 수식어가 저한테 맞는진 잘 모르겠습니다. 독자분들께서 저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건 정말 감사하지만 그런 타이틀에 일희일비하진 않습니다. 그럼 이번 신작 11시에 만나요 돼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삶에 지친 한 간호사가 당대의 스타와 심야 영화를 보다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와 얼마나 많은 독자분들이 설렘에 빠지게 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남자 웹툰 작가 중에 순정 만화 작가로서는 독보적인 존재시잖아요. 실제 작가님의 연애 경험이 좀 많이 반영된 건가요? 운 좋게 빨리 데뷔해서 그럴 만한 시간은.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상상으로 쓰여졌다? 아니죠. 사랑은 늘 주변에 존재하니까요. 누나! 어? 죄송합니다. 좋은 아침. 동의합니다. 오늘 제 시간 애들 탔네? 그럼 또 지각하면 작가님한테 혼나지. 아니 근데 뭘 또 이렇게 바리바리 싸웠어요? 청주에서 온 거 같이 먹게. 뭘 간만에 우리 아버님표 버섯 볶음? 누나 뭘까 그럼? 왕비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 자리에 전세 내셨어요? 그래 내가 전세 냈다 왜? 사람 양심이 있어야지. 이 덩치로 여기 앉으면 난 어떻게 숨을 쉬라고. 너 지금 어린이 말한 데 웃어? 숨 막히게 해서 죄송합니다. 님은 어려움이 잘 써주실까. 오늘 수고 너무 많았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사랑은 늘 주변에 존재하니까요. 헐. 그럼 뭐라고 말해? 여러분들이 보시는 순정 만화 작가는 사실 사랑 따윈 1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까? 네가 왜 사랑을 안 믿어? 여기 네 사랑이 숨쉬고 있잖아. 이제 그만 인정하지. 치, 이렇게나 빨리? 헐, 이 말까지? 왔어?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마음을 향해 걸은 지 어느새 2500일. 오늘 기분 좋아 보인다. 무슨 일 있어? 기분 좋은 일은 무슨. 작가님, 오는 길에 버스에서요. 아, 작가님, 아침 아직이죠? 내일도 얼른 붙어. 아, 이슬비. 넌 어쩜 아침부터 먹는 소리니? 사람이 끼니를 좀 걸을 줄도 알아야지. 아침을 든든히 먹어야 하루가 든든하죠. 잡채 600칼로리, 김치전 450칼로리. 튀김? 야, 이건 어? 입에 넣기만 해도 성칼로리야. 다 살, 살, 살. 네 살로 간다고. 뭐가 이렇게 꽃밭이야? 어디 네덜란드에서 출근했니? 아, 왜요? 슬비 누나 오늘 얼마나 귀여운데? 귀여워? 아, 야 이슬비, 사람들이 너 보고 귀엽다는 거 그거 참아 예쁘다고 못하니까 하는 말인 거 알지? 나는 침착합니다. 나는 침착합니다. 나는 침착합니다. 우리 아씨 기죽일 거면 나가. 뭐? 연재 앞두고 칭찬을 해도 모자랄 판에 왜 우리 아씨 기를 죽여? 작품 제대로 안 나오면 네가 책임질 거야? 야,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슬비 똑바로 보고 사과해. 싫어. 사과해. 아, 싫다고. 강예나. 우리 여씨. 우리 여씨. 우리 여씨. 우리 슬비, 맘 많이 상했지. 신경 쓰지 마. 원래 성격이 좀 지랄 맞잖아. 그나저나 우리 슬비 오늘은 알프스 소녀 하이디 같은 걸? 아이 참, 작가님도. 우리 슬비 잠깐 나 좀 볼까?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슬비 나 좀 보자. 작가님이 좀 보자고. 아, 깜짝이야. 네. 어? 에이. 지금 이슬비 비위나 맞추자고 날 개무시했다 이거지? 하. 이면우 밀당도 정도 같애. 뭐야, 내 가방 어딨어? 아, 가방 새끼 어딨냐고! 아유, 저기 우리 작가님 세현지 앞두면 늘 예민한 거 아시잖아요. 몰라. 아, 몰라, 몰라. 아이, 부팀장님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안녕! 니들 얼마나 잘 나온지 두고 보자. 으쌰! 턱쏘네, 턱쏴. 안경을 껴도 벗어도 어쩜 이리 한결같이. 너 뭐야? 저는 작가님의 영원한 옷이. 너 이거 하면서 감각적인 드로잉 했다고 혼자 감탄했지?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너 지금 호러해? 스릴러야? 쓰라는 브러쉬 안 쓰고 뭘 쓴 거야? 순정 만화에 그렇게 두툼한 선 쓰는 게 말이 돼? 샤방톤은 또 왜 이렇게 잔뜩 썼어? 인물이랑 배경이 하나도 안 맞잖아! 왜? 이제 어신할 만큼 한 거 같아? 아니에요, 그런 거. 내 밑에서 일하기 싫으면 나가.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주의하겠습니다. 왜? 그림 안 그려? 아, 네.
버린 나야. 조금 비끄던 말이지만 몇 번을 망설이고 하는 말야. 누나 싶어서 난 아직도 떨려 전화. 일단은 이걸로 할까 하는데. 얘는 너무 밝지 않아? 그럼 이거? 아 얘는 너무 어둡지. 그렇다면은 이거이 어떤가? 너무로서 피바다 좀 보고 싶네. 그림도 다 됐습니다. 오케이 확인해 볼게. 박하사탕에 생강초에 다 먹었으면 좀 버리던가, 어? 아, 너 때문에 내 몸에서 생강 냄새 난단 말이야! 생강차, 굿. 으이구! 왜? 뭐? 우리 현웅! 현우야! 나 회사 관뒀다. 오페라의 유령이 내 인생을 바꿨어. 가만히나 벗어. 아. 나 지금 오디션 보고 오는 길이거든? 뮤지컬 배우 문정원. 오늘부로 인생의 두 번째 챕터를 시작하는 거지. 너 응치잖아. 현우야, 이건 뭐 음이나 맞추고 그러는 게 아니야. 봐, 여기, 응? 이 깊숙한 단전에서 솟구치는 희노애락의 감정, 그걸 밖으로 그냥 확! 끄집어내는 거지. 난 사람들에게 이 깊은 울림을 전하고 싶다. 내 또한 지나갈 거야. 진짜 무대에 오르는 그날 난 이렇게 외칠 거야. 내 친구 이면우, 네 덕분에 내가 성공할 수 있었다. 네 입에 내 이름 올리지 마. 그치만 다 네 덕분인데? 뭐가 내 덕분인데? 네가 연습할 장소도 마련해주고 밥도 사주고 재워줄 거니까. 너의 개소리는 잘 들었고 이제 그만 꺼져줄래? 현우 널 내 마음속에. 하지마, 죽인다. 짱! 죽인댔다. 짱! 우리 작가님은 평범한 친구가 하나도 없네. 부팀장님은 맨날 톡톡 쏘고. 아우, 저 가면은 또 뭐야. 외계인. 그래도 뭐 부팀장님은 일도 잘하고 예쁘니까. 그렇게 좋으면 우리 똥구는 부팀장님이랑 일하지 그래. 동의합니다. 그래도 성격 좋은 누나랑 일하는 게 100배는 행복하죠. 에이그 모니터나 봐. 알겠습니다. 좋긴 좋은데 막 부담되고 부른다. 동의한다. 이런 거 하나하나에 일희비하지 마. 아니야. 근데 우리 팀 회식인데 네가 왜? 배고프니까. 이상하게 오늘은 나도 고기가 땡기네. 응? 아하이 이런 장난꾸러기들. 네 여보세요. 아, 네 사장님. 오늘부터요.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아, 예. 아하! 예! 나 모른 척해. 고마워요, 누나. 각자 하겠지.
미리 해놓으면 좋죠 뭐. 아유, 홍 작가 고생이 많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하튼 겸손하다니까. 겸손하지, 임 작가님. 뚱규는 요새 마음이 편한가 봐 살이 더 올랐어? 뚱규 아니고 슬비인데요. 어, 그러니까 누가 뭐래. 니들은 패스. 임 작가, 세운제 쭉 달리려면 힘내야 하니까 먹고 싶은 걸로 싹 다 시켜봐. 어우, 씨, 어우 시원하다. 어우 시원하다. 뭐 먹을래? 양양갈비 6인분이랑 등갈비도 시킬까요? 팀장님, 이슬비가 주문하면 볶아 빵꾸나죠? 아, 여기요! 돼지갈비 6인분이랑 된장찌개 4개 주시고요. 근데 난 어디 앉아? 공깃밥 4개 먼저 주시고 냉면은 이따 시킬게요. 아, 입술색이 아주 샹큼하네. 샹큼. 난 밥 시키지 마. 안 시켰는데요. 여기요, 물수건 주세요. 직원들 바쁜 거 안 보여. 동비 씨, 가서 물수건 가져와. 동비 씨, 물수건. 제가. 됐어. 슬비도 좀 움직여야 살이 빠지지. 제가 가져올게요. 나는 친척합니다. 나는 친척합니다. 임 작가, 방송국에서 연락 받았지? 네, 널 가실 거야. 드라마로 가고 싶어. 후, 계약하면 그때는 임 작가가 한우 쏘는 걸로. 한우! 한우! 한우 가자! 줘. 이제 내가 할게. 임 작가, 그냥 둬. 고기도 많이 먹고 많이 구워본 사람이 어떻다? 잘 굽는다? 그럼요. 은비 씨가 이쪽으로는 어떻다? 탑이다. 저게요. 맞아요. 고기 굽는 걸로는 제가 탑이죠. 은비는 참 아무 때나 솔직해. 팀장님. 자, 둘은 이렇게나 잘 어울리는데 왜 그냥 친구일까? 그니까요. 저도 그게 미스터리예요, 팀장님. 우리 부팀장은 얼굴만큼이나 솔직한 게 매력이라니. 근데 또 너무 솔직하셔가지고. 매력 있죠. 아무 때나 솔직하지 말라면서 예쁘면 뭘 해도 매력이냐? 동기 씨, 양파 양파. 저도요. 임 작가, 난 이번 웹툰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네. 잘 만들어 봐야죠. 애기야, 누나가 꺼내줄까? 자, 뭐? 이거? 이렇게는 편안한 둘레길인데 뚱비만 끼면 에베레스트가 돼. 에베레스트. 정말 탁월한 비유십니다. 감사합니다. 3번 테이블 맞죠? 여기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걔가 그림 실력이라도 없었으면 어디 취직이라도 제대로 했겠어? 아, 팀장님. 우리 임 작가가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이슬비 같은 애도 써주는 거죠. 그래도 임 작가 너무 잘해주지 마. 저런 애들은 호의를 베풀면 지를 여자로 좋아하는 줄 알고 크게 착각을 한다니까. 진지하게 선을 딱 그어야 한다고. 슬비야, 누나. 작가님 옷에 묻어요. 근데
커피 한 잔만 마시고 들어갈게요. 시비야. 작업실에서 보자. 받았지? 그렇게 부르지 말라니까. 아니야, 쪼꼬매한테 그럼 쪼꼬매라고 그게 뭐라고 불러? 쪼꼬마. 나 끊는다.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이, 그럼 그 성민을 꼭 지 엄마 닮아가지고 우리 슬비야. 그 아빠가 보내준 문어죽은 꼭 너만 먹어야 돼. 넌. 언제나 날 도전하고 싶게 만들어. 못생기네. 내가 넘어갈 줄 아냐? 넘어와. 넘어와. 제발 나한테 널 맡겨줘. 컴온. 컴온. 네가 원체 약골이라서 예비가 마음에 안 놓여. 그래도 야, 이 무너진 다 써서 아빠. 남들은 나보고 둥비래. 그래. 아니, 우리 쪼꼬미가 어딜 봐서 둥비야? 아, 끊어. 어? 누나는요, 작가님? 임작가, 물냉 먹어, 물냉. 달피는 별로야. 마 팀장님. 임작가, 얼른 일하러 가. 후 팀장님도 잘 들으세요. 왜 그래? 무섭게. 그동안 저 한 번도 마감 어긴 적 없습니다. 어, 없지. 하라는 이벤트 안 한 적 없고요. 아, 없지. 그러니까 내가 임 작가를 이래 이래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게 다 슬비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찌하는 거지. 아, 팀장님. 앞으로 뚱비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슬비, 아니 이 작가라고 해주세요. 팀장님, 이 작가 만나면 제대로 사과하세요. 작업실에서 사과 안 한 것까지 전부 다. 아니면 저 부팀장님 다시는 안 봅니다. 아,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씨, 그냥 어디 갔지? 그냥 둬. 원피스 사이즈 몇 가지 있어요? 직접 입으시게요? 사이즈가 44밖에 없는데. 아, 44. 마네킹이 입은 거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입어보실래요? 아, 아니에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당신 그 무거운 머리 때문에 내 어깨 빠졌잖아. 그 덕치로 이어 감추면 나 으뜩이 숨을 쉬라고. 이슬비,
사람들이 너무 귀엽다는 거 그거 참아 예쁘다고 못하니까 하는 말인 거 알지? 걔가 그림 실력이라도 없었으면 어디 취직이라 제대로 했겠어? 직접 입으시게요? 나는 내가 주인공인데 나를 구해줘야지! 내 꿈에서도 내가 주인공이 아닌데 현실에서 이러는 건 별일 아니잖아. 근데 나도 가끔 무너지는 날이 있다. 아줌마, 학원 늦었단 말이에요. 비켜요. 그래, 덤벼라 다 덤벼. 이런데 카페가 있었나? 이제부터 시작인가? 뭐지? 낯선 느낌적인 느낌은 아메리카노 주세요. 강렬한 아우라야. 모든 참념을 버리고 눈 감을 것. 뭐래? 오, 커피 누님. 이 연약한 어린 양에게 그대의 뜨겁고 강렬한 힘을 내려주소서. 가봐. 가봐. 가봐! 뭐해, 한다라고! 아니, 왜. 아니, 그 말투는 또 뭐예요?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카파 카파 카파. 어?
약 먹고 왔는데도 계속 이러네. 아, 깜짝이야. 뭐야? 작가님, 저 작업한 것 좀. 알았어. 확인해 볼게. 야, 왜 이렇게 많이 쳤다 봐. 진짜 너무 드러네. 아름다우십니다. 첫눈에 반할 만큼. 야, 너 뭐하냐? 아니야. 우리 헤어져. 오해야. 어휴, 저리 안 꺼져? 오해야. 오해? 오해? 아, 어휴, 뭐 이 새끼를 정말 지. 아유. 오해야! 자. 오해야! 나 얼굴 보는 스타일 아니잖아. 아름다우십니다. 그래, 지금 뭐 이유가 중요한가? 어차피 다시 돌아갈 것도 아닌데. 이제 나는 이슬비가 아니라고. 잠깐 나갔다 올게. 아,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작가님. 아니야, 얘들아.
우리도 데뷔하면 저럴려나? 데뷔 먼저 하자. 저기요, 사진 한 장만 찍을 수 있을까요? 데뷔 포스트 있나요? 그거 우리 집엔 없는데 수입약이라 다른 데도 별로 없을걸? 알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맞아. 내가 왜 숨어? 어차피 내가 누군지도 모를 텐데. 피하지 마, 이슬비. 웅크리지도 마. 같이 있을 걸 그랬나. 엄마 오겠지 뭐. 전화. 너 작가님이 하지 말랬잖아. 좀만 더 기다려보자고. 야, 이거 작가님 거 따로 빼놔. 짜잔. 슬비 누나야, 잘 먹고 힘내서 작업하고 있을게. 응? 이거부터. 역시 존맛템. 이거 그냥 식감에 소고기네. 소고기야. 응. 또 먹어봐, 또 먹어봐. 왜? 별로야? 핵. 맛있어. 뭐란 남자.
여기 마틴이요. 예, 알겠습니다. 아, 얘는 왜 전화를 안 받아? 자, 마틴이 나왔습니다. 뭐야? 네가 왜 여기 있어? 그 옷은 또 뭐고? 아, 소식 못 들었어? 여기 꽃미남 알바생 뽑은 거. 그게 누군지 하나도 안 궁금하거든? 어? 우리 애나 지금 무지 걱정스러운 표정인데? 야, 그렇게 걱정되면 네가 나 책임져. 찐득이, 나 오늘 건들지 마라. 이면우 때문에 열폭 직전이니까. 왜 또? 걔가 오늘 나한테 어쨌는 줄 알아? 난 그냥 팩트를 말했을 뿐인데 이슬비한테 사과 안 하면 다시 날 안 보겠대. 아우, 걔야 뭐 세연재 때마다 늘 예민하잖아. 세연재. 세연재가 무슨 만능키야? 아, 작가 갑질이 아주 정말. 아, 지겨워 죽겠어. 야야, 체하겠다. 좀 천천히 마셔. 뭐해? 한 잔도 안 마라고. 오케이.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거. 찐득이, 마틴이 멀었어? 지금 갑니다요. 발목 사망하는 줄 알았네. 쇼핑도 체력이구나. 이쁜 것들은 매일이라는 거 아니야? 독하다. 사 같은 것들. 슬비는? 아, 아직 안 왔습니다. 아까 작가님이 전화하지 말래서. 지금쯤이면 오고도 남은 시간인데. 에? 내가 슬비랑 얘기할게요. 일단 작업하고 있어. 아무래도 안 되겠는데. 1분 1초가 아쉬운데 자는 게 말이 돼? 이라니. 슬비야, 네가 자랑스러운 적은 처음이다.
지방을 태우는 몸. 습관을 없애야 살이 빠지기. 하루 한 푼? 미네랄은 보조제. 양배추즈. 그동안 니들 나한테 너무 질척거렸어. 이젠 영원히 종이다. 이슬비, 나도 속이 뒤집어지는데 너 진짜. 꺼져 있었지? 누구야? 아 누나, 아,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진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내가 속이 안 좋아서 잠깐 집에. 아이, 그럼 작가님한테 연락이라도 좀 주지. 걱정 많이 하시던데. 그게 내가 오늘 내 정신이 아니어서. 뭐? 작가님이 누나랑 둘이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뭐? 작가님이 나랑 둘이 뭘 한다고? 어? 어? 뭐야? 뭐야? 어? 여보세요? 그거 뭐야? 누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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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왜 이래? 이렇게 해주니까 훨씬 더 보장됐지? 오, 역시 우리 누나랑 동의합니다. 아, 저 여자분이 예나가 말한 것이 뭐랬는데? 그냥 뭐 조금 뚱뚱하긴 한데 그 귀여운 어씨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귀엽다고 하지 마. 예쁘다고 해. 예쁘잖아. 말해봐요. 왜 이렇게 된 건지. 보고 싶었어. 보고. 아 진짜 바쁘다니까. 야 봐봐. 이러다가 연남동 여신 타이틀 뺏기지 않겠지? 저기요! 저 슬비 친구인데요. 여기가 이사한 집이냐? 니들 여기서 뭐하냐? 어? 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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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퍼지면 뭐하냐고. 강민아같이 싸가지한테 우리 작가님 뺏기면 그게 더 무슨 소용인데. 절대 뺏기지 않아.